반가워. 무슨 일인데? 열심히 작전을 진행하고 계신 모양이군요, 하피씨.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.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. 알았어요. 걱정해줘서 고마워요, 이슬비 여원. 하피씨,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. 하피씨는 아카데미를 뛰쳐나간 뒤에 궤도 노릇을 하셨다죠? 왜 하필 궤도의 길을 택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? 그야 궤도가 멋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. 그게 다인가요?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건 아니었단 말인가요? 굳이 궤도 노릇을 안 해도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어요. 궤도 일 말고도 부업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했으니까. 그렇다면 순전히 본인의 쾌락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셨다는 거군요. 맞아요. 저는 제가 즐거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. 그럼 훔친 물건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도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랬던 건가요? 맞아요. 그렇게 해야 더 멋있을 것 같아서 그랬을 뿐이에요. 그 사람들을 가엾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. 그렇군요. 대답해 주셔서 고마워요, 하피 씨. 저한테 실망하셨나요, 이슬비 요원? 아니요, 그렇지는 않아요. 솔직히 아직은 하피 씨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하피 씨가 좋은 말로 자신의 잘못을 덮거나 포장하지 않는다는 건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. 이번 대화를 통해 그 사실 하나만은 확실히 알았어요. 하피 씨가 멋진 분이라는 사실 말이에요. 검은 양 팀의 리더 이슬비야.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슬슬 출동을 해야 할 시간이네요. 이제 다시 작전 지역에 나가도록 해요, 하피 씨. 그래요. 부디 조심해요, 이슬비 여원.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하시고요. 하피 씨도요. 협력이 필요하시면 제게 말씀해주세요. 옛날 일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의 우리는 동료니까요. 조만간 또 이야기를 나눠요, 하피 씨. 그럼 이만 출동할게요. 그럼 임무에 복귀하도록 해.